현재 보험이 실효나 해지가 되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본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보험이 해지 및 실효가 됐다 할지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은 현재 시점에서 보험이 해지가 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미처 보험금 청구를 못했던 영수증이나 혹은 깜빡해서 보험금을 청구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해지가 됐다 할지라도 기존의 사고 시점에서 보험이 유지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현재 지금 청구를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고 시점이 보험기간 유지기간 중에 속하면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현재 보험이 유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보험 기간 내에 보험 청구권이 생기면은 보험금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보험이 실효나 해지가 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 보험 기간 내에 사고권이 있다 하면은 지금 현재 보험금 청구하면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은 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일로부터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